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공항 밖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약 20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의 배후에는 서방과 탈레반의 적대적인 이슬람 테러 조직 IS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는 자신들이 공격 주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용서하지 않겠다.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건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9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부상자는 150여 명이라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서방 국가로 대피하기 위해 공항 인근에 머물던 아프간인들과 이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투입된 미군들입니다. 이날 첫 번째 폭발은 카불 공항 외곽의 에비게이트에서, 두 번째 폭발은 미국인들이 대피를 위해 집결하는 공항 인근 바론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베런 호텔은 서방 국가들이 카불 탈출 대기자들을 묵도록 하는 숙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 윌리엄 어번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테러 공격으로 현재까지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군 부상자는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신들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데다 부상자가 많아 사망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테러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전했으며, 실제로 앞선 두 차례 공격 후에도 카불에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IS는 자체 운영하는 아마크 뉴스 통신을 통해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IS는 폭발물을 소지한 요원이 모든 보안 시설을 뚫고 미군의 5m 이내까지 접근해 폭발 벨트를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맥켄지 중부사령관은 IS의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카불 현지에 1,000명의 미국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폭탄 테러에도 불구하고 대피 작전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 공격을 감행한 이들, 그리고 미국이 피해를 입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말한다며,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찾아내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명령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이익과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